자, 이번 시간 행정처분 마무리가 됩니다. 업무정지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다. 일단 업무정지 사유부터 외워보자고요. 업무정지는 등록한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을 위반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자, 등록한청이 우리 개공에게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외우는 방법은 암기 코드는요.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 임최결정입니다. 임최결정이가 나한테 찾아오더니 아좀 쉬어라, 좀일좀 그만하고 좀 쉬어, 좀 쉬어 라고 자꾸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받아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임최결정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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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이씨 임최결정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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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인시. 자, 첫 번째, 우리 임동치 사유를 위반했을 땐 전부 다 업무정지 할수 있다 이거죠. 임동치 위반은 업무정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는 얘기고. 그다음에 최근 1년 동안 두번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 이 말입니다. 업 또는 과를 두개 먹고 또 과태료 사유 위반에 걸리면 과태료 안 주고 업무정지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게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업 또는 과를 몇 방, 세방 먹고 또업 또는 과를 위반했을 때 임동치였잖아요. 근데 이제 절중치도 있었지. 업 앞에 업두기는 절중치를 예외주고 나머지 다 임동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업 또는 과를 몇 방, 두 방을 먹고 또 과태료 위반했다고 해요. 그러면 과태료 안 주고 업무정지 주겠다는 거지. 임동치가 되려면 세방 먹어야 돼요. 업무정지는 이제 과두 방이고. 그러면 과일 수도 있고. 업 또는 과는 두 개라는 건 과업일 수도 있고 업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과위반, 과위반, 과위반은 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시험이 좋아하는 게왜 밑에 업두개 먹고 과위반에 또 업무정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업두개 먹고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을 땐 절동치가 되잖아요. 이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업두개 먹고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을 업무정지 안 주고 절동치고 이거는 업두개 먹고 과태료 사유 위반했는데 과태료 안 주고 또 업무정지 준 거라면 이게 다르다는 거. 과합의 두 개. 과합의 두 개는 다 업무정지. 과합의 두 개. 과합의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이 있어, 공식. 세개 먹고 과 위반하면 무조건 임동치. 과. 그다음에 두개 먹고 과태료 위반하면 순수 업무정지입니다.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죠. 이런 비교도 하시면 좋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책으로 와서 자, 과 앞에 두 개. 자, 업 또는 과를 두개 먹고 또 과태료 위반한 겁니다. 과 앞에 두 개는 순수 업무정지. 자, 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소공이나 보존으로 두었는데 그 사유를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고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절동치였죠, 절동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일 때도 절동치였잖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 보조원이 결격인데 내가 결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두 달에 해소하면 업무정지가 되는 거죠, 업무정지. 4번이 업무정지 될 단골이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원래 이게 들어있죠.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이거지.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했다. 정지. 업무정지의 가장 단골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는 임최결정, 특히 최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쪽이 중요한 거고. 이때는 쉬워요. 이때는 쉽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셔.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오로지 업무정지만. 확인 설명 셔. 교부하지 않았지. 보존하지 않았지. 서명 달인한지. 오로지 업무정지만. 거래계약 셔. 교부하지 않았지. 보존하지 않았지. 서명 달인한지.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예요. 셔, 셔, 셔. 근데 우리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쓰는 거 있죠. 거짓끼리 술계약서 좀 세잖아. 세니까 임동치예요. 이거는 임동치. 거짓끼리 술계약서. 그래서 셔셔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동치입니다. 좀 세다고. 센셔. 셔셔셔는 순수 업무정지고 센셔는 임동치입니다. 이게 X가 8개입니다. 8개. 전부 다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로 문제 골라야 돼. 이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셔셔셔는 무조건 업무정지. 센셔만 임동치. 센셔만 임동치입니다. 8번은 보고,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허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거짓으로 제출했습니다. 감독성 명령 불응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개기능이 낫다고 그랬죠. 자격 취소 받는 것보다는 개기능이 낫다. 개기면 업무정지. 약하죠. 다음 인. 인장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인장 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인장은 정지유. 다음에 시정조치 과징금. 우리 개공이 조직은 사업체 단체나 구성원인 개공이가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시정조치 과징금을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인데, 이 시정조치 과징금이 우리 바로 앞 시간에 임동치 있었잖아요.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동안 두 번이면 임동치예요. 두 번이면 임동치. 그러면 해석상 2년 동안 한 번이면 업무정지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한 번이면 업무정지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임체 결정, 셔셔셔 명령, 인시. 임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자, 두 개. 과유반. 과합의 두 개. 소금 보존 결격. 소금 보존 결격. 두 달이 해소 안 했다. 중개대상물이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셔셔셔, X8개. 그 다음에,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한 번이면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이 업무정지에 관한 밑에 부처적인 내용은 첫 번째는 이런 문장이에요. 여기 이제 법인의, 여긴 주된 사무소가 있고, 여기는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법인 전체를 업무정지 다 줄 수도 있고, 분사무소만 따로 업무정지 줄 수도 있다는 문장이에요. 법인 전체 또는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어요. 이 말입니다.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 X로 나온 적도 있어요. 명할 수 있다. 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전체 다 줄 수도 있고 얘만 따로따로 줄 수도 있더라 이거죠. 업무정지 기준도 어디로? 국토부령. 우리 자격정지 기준도 국토부령으로 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업무정지 기준은 좀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다시 올라갈게요. 위에가 좀 6자가 많고 아래는 3자가 많은데 6개월, 3개월이 기준이 딱 여기예요. 여기까지가 6개월. 여기까지가 6개월이고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3개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죠. 좀 느낌이 좀센건 6개월이겠죠? 임동치 가지고 업무정지 받으면 좀 세게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죠? 임동치 가지고 업무정지면 세게 줘야죠. 네. 그 다음에, 야, 너 어떻게? 아, 1년 동안, 두 번이나, 또? 푹 쉬어. 이거죠. 이렇게 좀 흥분하면 금방 외워져요. 야, 너 어떻게 1년 동안, 아, 두 번, 아, 또? 이렇게 하면 푹 쉬어. 이것도. 야, 너 어떻게 그런 애들을 2달 넘게, 아니, 그 침을 잃은 애들을 2달 넘게, 아이, 사무실 흥건하네. 아니, 뭐, 워터파크야? 푹 쉬어. 이렇게 하면 흥분합니다, 흥분. 중개대상물이, 야, 너 어떻게 거짓 공개를 푹 쉬어. 거래가 완성된 지체 없이 통보하면,
좀 지쳤네요. 3개월. 말도 안 되지만. 네. 여기까지구나. 지첩 시동문 3개월입니다. 너무 쉽죠? 우리 쇼쇼쇼 우리 자격정지도 쇼쇼쇼는 다 3개월이었잖아요. 쇼쇼쇼 다 3개월. X8개 다 3개월. 명령 3개월. 인장도 3개월. 어차피 밑에 있는 거 3개월이니까. 11번은 3개월, 6개월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단계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건 외우지 말고요. 9번까지만 물어본다. 9번까지만. 6, 3.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6개월, 3개월인데 6, 3인데 이것도 역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절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이고요. 4번이 참 중요합니다. 4번이 참 중요한데 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없다 이건데 일종의 뭐 공소시효 같은 시효제도를 말합니다. 시효제도.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업무정지 위반한 거죠. 업무정지 위반했는데 3년이 넘도록 적발이 안 된 거예요. 3년이 넘어서 적발이 되잖아요. 못 때린다고요. 희한한 제도네요. 그래서 업무정지 오늘 위반했어. 위반했는데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지나면 푹 쉬는 거죠. 푹 자는 거죠. 정말 개운하게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구청에 전화해야죠. 나 못 잡더라. 이렇게 때리고 끊기지 않을 말이죠.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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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못 때립니다. 업무정지에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3년입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1년 만에 걸리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설폐기 하면 또 1년 있다 저는 나 때려봐 때려봐 그럼 와서 때리는 거죠. 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났어. 2년 만에 걸려서 할 수 있다. 그렇죠. 3년 지나야 할 수 없는 겁니다. 3년 지났는데 1년 2년 만에 걸리면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무정지에만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격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보다 3년이 지났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럼 틀립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등록취소도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글자 수가 똑같은데 똑같은데 OX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자격정지 위반을 3년 지나면 전화하면 때립니다. 아까 개공이가 3년 지나 전화했잖아요.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못 때리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소공이 너무 재밌는 거야. 나 자격정지 위반 3년 지났다.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그럼 와있어. 와있어. 또 그 소식을 듣는 옆집 개공. 너무 재밌는 거야. 나 등록 취소 위반하고 3년 지났다.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와서 퍼버립니다. 자, 업무정지만 이 제도가 있는 정말 특이한 규정입니다. 업무정지만 있는 제도였습니다. 아주 시험에 되게 좋아하죠. 행정처벌의 승계. 약간 어려운 파트인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뭘 했다. 폐업신고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했어 지금. 이거 뭐 재등록 이렇게 불러요. 다시 등록을 했다면 폐업신고 전에 그 개공지위를 승계한다. 아하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 문장 자체는. 그럼 이것도 좀 익혀두세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했어요. 그리고 누가? 아하 대표자가 다시 등록했는데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해도 되고요. 이렇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해도 돼요. 어떤 형태로 등록했더라도 대표자가 그 폐업 전에 그 법인인 개공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중요한데 PPT 화면을 보고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행정처분 승계.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폐업과 다시 등록했는데 내가 폐업 전에 업무정지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폐업 전에 과태료를 받았던 기록도 있어요. 폐업 전에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었고 폐업 전에 과태료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기록이 이제 이렇게 업무정지 받았었고 과태료를 받았었는데 이제 폐업을 한 거죠. 다시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재등록할 때 예전에 받았던 기록이 이렇게 승계가 된다는 얘기인데 승계되는 건데 과거의 모든 기록이 다 승계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 과태료 하나씩 받았잖아요 지금. 또다시 과태료 사유를 위반한 게 걸렸다면은 이때는 또 업무정지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또 업무정지를 주게 되는 거죠. 뭘 또 위반했다면 업무정지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항상 최근 1년 이내 것만 누적에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등록한 날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최근 1년이 여기까지다. 그럼 이건 이때 승계하지 않는 거고 이건 승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 거잖아요. 항상 최근 1년 이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는데 폐업 전에 내가 업무정지 받았었어. 폐업 전에 과태료 받은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은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자,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는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이날부터 재등록한 날까지가 1년이 넘었어. 1년 넘으면 승계돼야 안 돼요. 승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주었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을 승계된다. OX? 왜 틀렸죠? 그렇죠. 폐업일부터가 아니죠. 언제부터요? 처분일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X. X. 어떻게 외우셔야 돼? 처분일부터 1년간.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는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 승계된다. 째불이부터 1년. 그렇게 발음하세요. 째불이부터 1년간. 째불이부터 1년간. 째불이부터 1년간 다시 등록에 승계된다. 예제 풀어볼까요?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행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5개월이 된 때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된다. OX? X죠.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안 때리는 거죠. 승계가 안 되는 거죠. 승계 안 되는 거죠. 하나 더.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주었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이 된 때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된다? 오! 그게 바로 처분일부터 1년간 이거죠. 처분일부터 1년간. 자, 그럼 이 문장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주었던 업무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각각의 뭐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된다. 이 처분일을 폐업일부터라고 이미 3번이나 출제됐고요. 1년간입니다. 여기 뭐 3년 이렇게 낸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낸 적도 있었고 이거 잘 기억해 가시면 되겠고 자 다음 밑에 거는 뭐냐 재등록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그림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이건 이제 다음 그림입니다. 자 개공이 이것이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했어요. 이럴 때는 이 기간을 폐업기간이라고 불러줘요. 폐업기간. 근데 폐업 전에 내가 위반했던 거예요. 위반만 했고 아직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폐업을 한 거예요. 폐업을 하고 아직 다시 재등록한 거죠. 근데 재등록한 후에 폐업 전에 저 위반 사유가 지금 적발이 된 거예요. 이때도 행정처분을 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 행정처분을 할 것이냐. 이때는 폐업기간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보죠.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어요. 다시 등록했는데 내가 폐업 전에 등록증 대여를 했었던 거예요. 절등취 위반에 절대적 등록 취소 위반에 있는 거잖아요. 위반했었는데 아직 적발이 안 되고 폐업한 거죠. 다시 등록한 거예요. 근데 재등록한 후에 적발이 된 거죠. 저 사유가 지금 적발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자에게 등록 취소를 할 것이냐 이거야. 할 것이냐. 이때는 이 폐업 기간을 고려한다고요. 고려해서 폐업 기간이 기준을 몇 년 잡았냐. 3년 잡았죠. 왜냐하면 등록 취소되면은 3년 결격이니까 이 3년을 초과했어. 초과하면 폐업 전에 저 사유로 등록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럼 3년 이하, 3년 이하면 폐업 전에서 등록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럼 3년 초과하면 왜 안 때리냐면 우리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인 거잖아요. 원칙. 3년 동안 중개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이 기간 동안 중개업을 안 했으니까 이날 취소되고 3년 넘은 걸로 쳐주겠다는 거죠. 3년 초과되면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3년 이하면 등록 취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폐업기간이 2년이라 하자, 2년. 2년이라 하자고. 그러면 폐업 전에 사유로 등록 취소할 거잖아요. 하겠지만 이때는 꼬박 3년 결격이 되는 건 아니고, 이때 3년에서 몇 년은 빼준다? 2년은 빼주니까, 이 경우는 등록 취소가 된 후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이제 개공이 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건 적어도 빼줘야 이게 형평이 맞죠,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3년이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는데, 폐업 전에 내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위반했던 거잖아. 업무정지 위반했는데, 그게 적발이 안 되고 폐업했고, 나중에 다시 등록했고, 그 이후에 적발이 된 거죠. 이때는 업무정지 할 것이냐. 이때는 당연히 아까보다 폐업기간을 짧게 주겠죠. 근데 원래 업무정지는 최대로 받아봐야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이니까 이 기준 기간을 6개월로 잡았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1년이라 잡았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게 따르셔야 돼요. 폐업 기간이 1년 넘었다. 그럼 폐업 전에 저 사유로 업무 정지하지 않는다. 폐업 기간이 1년 이하다. 그럼 폐업 전에 사유로 업무 정지를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업무 정지는 아무리 세봐야 6개월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10개월이라 하자. 10개월. 10개월이면 폐업 전에 저 사유로 업무 정지를 하는 거잖아. 업무 정지를 하는데 업무 정지를 아무리 세봐야 몇 개월? 6개월. 여기서 이제 10개월을 빼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 이때는 폐업 기간을 빼준다 이런 규정 없어요. 여기는 아까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빼준 기간 동안 결격이 된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게 여기는 빼준다는 말은 없고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이 폐업의 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적당히 빼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습을 해보면 자, 폐업기간이 2년이야. 2년. 폐업기간 2년입니다. 등록취소 한다. 폐업기간이 4년이다. 등록취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는 거고 이번에는 폐업기간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다 지워보죠. 폐업기간이 여기가 10개월이다. 10개월이다. 업무정지 하는 거죠. 하는 거고 15개월이다. 그럼 업무정지 하는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자, 그럼 책으로 들어가죠. 자, 폐업 후 몇 년이네? 폐업 후 3년이네. 폐업 후 3년 안에 재등록했구나.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3년 초과 폐업과 재등록했다.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없지. 자, 폐업 후 1년 안에 재등록했구나.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지할 수 있지. 네, 1년 초과 폐업과 다시 등록했구나. 폐업 전에서는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 할 때는 폐업 기간, 폐업의 사유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두 개 다 고려한다는 것이 신경 쓰세요. 하나는 고려하고 하나는 고려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 위 내용을 준용한다. 이 말은, 자,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는데, 폐업 기간이 예를 들어 2년이다. 2년입니다. 폐업 전에 등록증 되어 있었는데 이때 위반이 누구였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였다. 근데 대표자가 다시 등록했다고요. 뭘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이렇게 다시 등록했다고. 그럼 이것이 적발되어도 등록 취소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법인에게도 똑같이 아까 대표자가 승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행정처분이 꽤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 22, 23, 24강 3개 걸쳐서 업무 행정처분 다 있거든요. 이쪽을 반복해서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